예.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외상 부분 거죠. 외상. 제가 이제 외상이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좀 개정안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외상 거래하면 외상 매출금 있죠, 그죠? 외상 매출금 이제 요 이제 제가 묶어서 정말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산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자산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내 재산이잖아요, 그죠? 요 짝대 있다 그죠? 요 짝대 있고 뭐 재산이죠, 재산. 그내 재산인데 내 재산이라는 거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지금 나안 가지고 있지만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요걸 묶어서 우리가 자산이라 하거든요.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뭐 이런 게 있잖아.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이런 거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받을 권리가 요겁니다, 요거요. 요걸 제가 그냥 줄여서 외상을 해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많잖아, 그죠?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외상 매출금, 돈 빌려줬다, 대여금, 아직 안 받았다, 미수금, 어음을 받았다. 그럼 돈 받아야 되잖아, 받으러. 예. 뭐 예를 들어서 아직 먼저 지급했다, 그죠? 가치급금이라든가. 아, 이거 뭐 결산이 안 됐다, 소송 청구하다, 뭐 미결산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열심히 하지 마세요. 객관식 시험에 이런 게낼 만한 말하면은 그 근거가 별로 없어요. 예? 무슨 말 알겠죠? 낼 만한 요거 요거 요거. 그게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자를 떼서 외상이라 적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왜딱 공부할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지. 이런 건뭐 열심히 한들 뭐 합니까? 그죠? 시험에 나오도 안 하는데. 쉽게 말해 이런 건 5년에 한 문제 나올 똥 말똥입니다. 이런 거 그냥 물론 요거는 조금 해야 되죠. 요거는 할인 요 관계 나오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외상. 그럼 요 보세요. 자, 외상 거래가 어떤 건지 제가 잠깐 해드릴게 보세요. 첫 번째, 내가 만약 이런 게 있잖아, 그죠? 1월 1일 날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팔았다. 거래, 우리 항상 시작이 거래니까. 그리고 뭐 5월 1일 날 외상 대금 중에서 70원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런데 만약에 9월 1일 날 거래처가 파산해 버렸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지금 30원 못 받았죠. 요 외상 대금 잔금, 그죠? 외상 대금 30원은 회수 불능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지만은 이거는 비정상 거래죠. 그죠? 이는 비정상 거래가 시험 문제입니다. 정상 거래는 또낼 만한 게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가. 아시겠죠? 예. 저는 회계 이쪽에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예.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 했다 하면 뭐몇 년, 굉장히 아마 30년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외상으로 팔다가 돈 받았잖아요. 이거 정상 거래. 이거는 뭐 시험에 낼 것도 없고. 이 경우죠. 이 경우, 이 경우. 요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 겁니다. 우리가 회수불능되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대손되다 이런 표현해요. 대손. 손상, 차손. 이런 말로 손상되다 하기도 하고. 손상. 알겠죠? 예. 대손. 이런 말 씁니다. 그러면은 요 관계인데 외상 매출금 중에서 30원이 회수불능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돈이 회수불능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대손이라고 쓸게요. 비용 떨어져야 되잖아. 대손상각비 또는 손상차손비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외상 대금 못 받았죠, 그죠?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잖아. 그렇죠, 그죠? 이렇게 분개합니다. 자,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 퇴직금 주기 위해서 조금 적립하죠, 그죠? 그걸 뭐라 합니까? 퇴직충당금이다 이런 표현하죠. 뭐 퇴직적립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회사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놓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수선충당금. 요 나 돈 나갈 거죠, 그죠? 일단은 부채는 아닙니다만 돈 나갈 걸 생각하니까 나간다는 하는 건 이제 부채성을 가지고 있다. 부채의 성격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아무튼 퇴직충당금, 수선충당금, 돈을 내가 빌려줬든지 외상대금을 떼일 걸 갖다가 미리 예상해서 미리 조금 모아놓습니다. 그걸 뭐랄까요? 그렇죠. 대손충당금. 요걸 또 손실충당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 같이 쓰입니다. 아까 왜 대손상각비, 손상 뭐 차손비 같다 그랬잖아, 그죠? 같은 말입니다.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 쓸게요. 여기 있는데, 자, 이 경우 한번 볼게요. 회수불능 되었는데 요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단 장부에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경우의 수가 단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또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이건 없는 경우잖아, 그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경우에 돈이 지금 30원이 회수불능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회수불능되었으니까 외상 매출금 30원 못 받게 되죠, 그죠? 일단은 자산이 감소됐잖아, 그죠? 그런데 장부에 보니까 50원이 있으니까 50원 중에서 30원 빼면 되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30원 빼면 되네. 그럼 20원 아니 장부에 남아 있죠, 그죠? 그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끝났고, 자, 이 경우를 보세요.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충당해야 되죠, 그죠? 일단은 충당을 하고 20원 충당하고 나니까 부족하잖아, 10원이. 부족한 거는 이거 하면 되죠, 그죠? 그렇죠. 대손 상각비 10원. 아시겠죠, 그죠? 이래 하는 겁니다. 요게 또 시험 문제, 이렇게. 요거 하나 아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대손해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대손해계가 어렵다 이러는데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죠, 그죠? 아, 이래 하는 거고. 이 자체를 물어봐요. 이게 얼마냐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손이 얼마냐 묻기도 하고.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하나 보세요. 그럼 요거 설정하는 거 우리가 이제 요걸 준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12월 말에 하겠죠. 12월 말에 대손 내년 거 추산에 100원 설정하다. 대손 추산액, 예상액. 같은 말입니다. 내년에 이제 돈 띌 걸. 장부 이제 좀 정립해 놓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장부 기장해야 되잖아, 그죠? 항상 분개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거래는 분개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계화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분개를 하고, 분개를 보고 뭐합니까? 장부 기장하고 이런 순서. 항상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요래 분개하죠, 그죠? 근데 요 경우도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 보세요. 만약에
대손추산을 배근하는데 원래 처음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이어져 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금 장부를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장부를 보니까 한 40은 남아 있더라 이겁니다. 장부를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120은 있더라. 경우의 수가 그이 금액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잖아, 그죠? 알겠죠?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이러면은 또 이제 좀 생각이 깊은 분들은 뭐 저런 경우도 있나 하겠지만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예상하는 거는 외상 대금 매출액에 대해서 하거든요. 외상금에 대해서 그 외상금의 몇 프로 이래야 합니다. 보통 기업에 정해놓죠, 그죠? 우리는 몇 프로 대손 예상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고 딱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 비교해 보죠, 그죠? 이 금액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외상 대금을 먼저 봅니다. 아시겠죠? 보고 이걸 이제 보고 나서 금액을 추산하고 요 금액을 정하고 난 후에 이걸 보는 거죠. 보니까 40은 있더라. 그럼 얼마 하면 될까요? 그죠? 60만 원 하면 되지 뭐. 그죠? 어떻게 해? 그죠? 대손상각비 60원, 대손충당금 60원. 이러면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더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년에 대손을 예상하는 것이 100원인데, 장부를 보니까 120원 있더라. 요거는 필요 없잖아. 그죠? 요건 다시 바꾸시게, 바꾸. 환입시켜야죠. 그래서 빼야 됩니다. 그죠? 반대로. 대손충당금 20원 빼버립니다. 장부에서. 마이너스 시키고. 요거 이제 비용 떨었던 걸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대손충당금 환입이라 해줍니다. 수익. 이건 수익 계정입니다. 비용 떨다 다시 수익을 잡아줬죠. 요렇게 처리해요. 이걸 우리가 대손해계를 하는 겁니다. 대손해계. 아, 대손해계라는 거는 회수불능이 생겼다. 그죠? 회수불능 되었을 때 처리하는 경우. 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대손을 예상했을 때 추산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경우의 수. 요게 대손해계. 아시겠죠? 이 대손해계가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요 부분은 이제 97쪽입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 예, 근데 거기에 뭐 제가 또 문제 하나 간단한 하나 우리 한번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예. 자, 저기 한번 볼게요. 121쪽을 한번 보세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21쪽에 13번 하나.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 뭐 이렇게 이제, 아, 요런 거다 하는 걸 아시고 다른 문제들을 또 이래 보시는데 보시면 잘 모를 겁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입문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 이런 식이다 하는 걸 아시고 이제 조금 더 제가 살을 붙여드려야죠.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또 살을 붙여가지고 조금 더, 그죠? 뼈대는 요건데, 여기에 살을 좀 붙여서 또 경우의 수, 그리고 또 약간 또 다양한 어떤 문제 형태, 이런 걸 풀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13번 한번 보세요. 121쪽입니다. 2001년도 말의 수정전 외상매수잔액은 5천 있었다. 장부 결산하기 전이라 이 말입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원 있었고 이 예산은 과거 경험상 외상매출금 잔액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럼 전산업비 얼마 해야 되느냐 묻고 있죠. 자, 외상매출금의 10%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5,000원, 외상 매출금이 5,000원에 10% 그랬으니까 예상액은 500원이죠, 그죠? 500원을 우리가 대손 예상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상하는데
장부를 보니까 충당금이 얼마 있습니까? 300원 있네, 그죠? 바로 이 경우잖아. 지금 대손은 500원 예상하는데 장부를 보니까 충당금이 300원 있더라. 얼마만 될까요? 200원 하면 되죠. 정답 200원입니다. 예. 예. 맞죠, 그죠? 3번. 200원.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분계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시작. 대손상각비 200원, 대손충당금 200원 하면 되죠. 바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아, 대손에게는 이거구나.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런 게 대손에게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실 거,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외상에서 핵심이 뭐더라? 그죠? 대손해계. 자, 이번에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5월 1일 날 음을 하나, 이 발행날이 5월 1일입니다. 요 음의 만기가 9월 1일입니다. 8일 할까요? 9월 1일 하죠. 헷갈릴라. 그냥 이럴게요. 이러면은, 이래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 3개월, 제가 3개월만 더 볼게요. 3개월, 5월 1일 발행했는데 만기가 8일이다. 3개월짜리 음이라 볼게요. 3개월짜리 음이다. 그럼 이날 발행했다가 이날 만기에 받을 때 요 사이에 음에는 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 이자가 있으면은 이자부 음이라 이랍니다. 이자가 붙는 거. 이거는 이제 개인 간의 이제 협의에 따라서 예, 합의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자가 없는 거는 뭐라 하고? 그죠? 무이자부음이랍니다. 뭐 이자가 있으면 이자부음이고 이자가 없으면 무이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 나와요. 그동안 계속 이게 나왔습니다. 이자 없는. 이자 없으면 더 간단하지 뭐. 여러분들은 이제 먼저 요거 들어야 되잖아. 이자 계산하는 거.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하죠, 그죠? 요게 이자 계산 방식입니다.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 곱하는 거. 근데 기간은 아셔야 될 게, 이율은 보통 1년 단위, 연이율 나오고, 기간은 몇 년 하면 관계없는데, 예, 3개월 하면 12분의 3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연으로 고쳐야 되니까, 예. 그럼 만약에 무이자면 이거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10만원짜리가 10만원 받는 거죠. 그런데 이자분은 10만원의 이자를 더해가 받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계산은 결국은 시험 문제가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럼 5월 1일 날 발행했다가 8월 1일 날 받으면 되는데, 예. 5월 1일 날 발행했다가 8월 1일 받으면 되는데, 그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우리와 깡 한다 하는 말 알잖아. 깡. 깡. 그죠? 할인한다 하는 겁니다. 할인. 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할인 이 말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왜 음을 만기 전에 받는 깡 한다 그러죠, 그죠? 여기서 우리 할인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여기 할인의 뜻은 뭐 값을 깎는 게 아닙니다. 미리 땡기 받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깡 한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 돈이 필요하다, 이날 되어서 돈 받는 것이 아니고 돈 좀 미리 받는다. 6월 1일 날 은행에 가서 할인했다. 뭐 개인한테 해도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죠? 5월 1일 날 발행했던 만기는 8월 1일이고 6월 1일 날 내가 할인했습니다. 그럼 내가 받는 돈 얼마고 이런 물어보죠. 그게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금액은 만약에 10만 원짜리다.
10만 원짜리고 이율은 10%고 10%. 그런데 은행의 이율은 12%다. 이렇게. 은행이 좀 높겠죠, 그죠? 우리끼리 내가 음의 이율은 10%인데 은행 이자율은 12%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받을 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일단은 연말 만기에 받을 돈 계산해 봅니다. 만기에 받을 이자부터 계산해 볼게요. 원금은 10만 원입니다. 그죠? 원금 10만 원에다가 연이율 10%, 여기에다가 여기 3개월이잖아, 그죠? 12분의 3 하면 되죠. 그러면 만 원에다가 2,500원 나오겠네. 그럼 만기에 받을 돈은 요 원금에다가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 얼마 받아야 되죠? 그렇죠. 10만 2,500원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나는 언제 할인했습니까? 6월 1일 날 내가 은행에서 할인했습니다. 그죠? 그럼 나는 이제 6월 1일 날 은행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은행에서는 이날 돈 받겠지. 그럼 요 사이에 두 달간 이자를 은행에 줘야 되잖아. 은행이 받아가야 되니까. 나는 필요한 게 한 달치만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이래 합니다. 은행에서 또 계산해 보죠. 그럼 은행에서는 만기 받을 돈 얼마죠? 은행에서 받을 돈은, 그렇죠, 이 돈이잖아. 은행에서 만기 받을 돈은 10만 2,500원 받죠. 여기인데 두 달치 이자를 빼야 되잖아. 그죠? 자기 가져갈 거 두 달 계산해 곱하기 은행 이자는 몇 프로? 12%. 그죠? 두 달치 여기 두 달분 이자입니다. 그죠? 요걸 빼면은 내가 받을 게 나오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래 계속 한 달씩 계속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요 3개월 계산하고 나서 여기에서 두 달 뺀 거, 요 3개월 계산해서 요 두 달 빼고 나면은 요거 나오잖아. 요래 계산합니다. 요렇게. 요래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뭘 잘 아셔야 돼. 요걸 먼저 3개월 먼저 계산해서 두 달치 빼고 요거 계산하고 빼고 요래 받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 두 달치 계산하면 요게 얼마냐 하면은 요래 약분하고 나니까 얼마냐? 2040원 나오네. 그러면 두 달치 2040원이니까 이제 끝났죠. 그죠? 요거 빼고 받으면 되죠. 마이너스하고. 그럼 요 벌써 이자 요거 빼고 나니까 얼마? 10만 960원. 맞습니까? 아니죠. 460원이지. 그죠? 네. 맞네. 요게 내가 받을 돈. 실제 수령액. 요거,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자 계산 문제. 요게 이제 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자 계산 문제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네. 바로 요겁니다. 실수금 얼마냐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음에서는 이렇게 만기에 받을 돈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암산은 되잖아, 그죠? 그냥 계산기로 하셔야 되죠. 여기에다가 두 달 이자 또 뺐습니다, 그죠? 잘 보시면 만기에 받을 돈 요 돈에다가, 그죠? 은행 이자 12%에다가 요거 두 달치, 알았죠? 요거는 석 달이고 요거는 두 달치입니다. 그죠? 요거 해서 요 금액에서 요거 뺀 거, 요게 내가 받을 돈 실수금 이렇게.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게 우리 이제 할인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한 문제 한번 해보고 갈게요. 126쪽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셔도 됩니다. 24번 문제. 예. 126쪽 2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액면 금액 100만 원의 이자 보험 6개월 만기입니다. 만기가 6개월이다, 그죠? 표시 이자율은 10%, 음이자는 10%고, 요걸 만기일 3개월 전에 할인율 연 12%로 대한은행에서 할인받았다 현금 수령액 얼마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문제들은 기출 문제들이 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요 관계잖아, 그죠? 삼각관계. 이제 삼각관계인 줄 아시고, 요거는 발행일, 만기일, 할인한 날, 할인일, 예. 발행, 만기, 할인. 아셨죠? 예, 그러면은 그 일찍 적지는 않겠습니다. 요게 몇 개월짜리입니까? 6개월짜리네, 그죠? 요 3개월 만에 할인했다 이랬죠, 그죠? 받을 때 얼마고 묻잖아. 그럼 일단 요걸 계산하겠습니다. 보세요. 액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여기 이자 몇 프로? 10%입니다. 6개월이네, 그죠? 요러면 10만 원. 6개월 하면 얼마? 5만 원이죠. 그럼 우리는 요돈 받아야 되잖아, 그죠? 얼마? 105만 원. 105만 원. 만기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 105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죠? 105만 원. 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이때는 이제 105만 원에서 만기에 받을 돈 105만 원에다가, 예, 은행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2%죠. 기간은 몇 개월? 3개월이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이제 계산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만 또막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없앤다, 그죠? 곱하고, 곱하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곱하고 나누고, 그죠? 저는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자료서 마사지면 얼마죠? 31,500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이것도 다섯 자리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하면 31,500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요돈 어떻게 되죠? 빼야죠. 줘야 되니까. 그렇죠? 만기에 받을 돈에서 은행에 줘야 될 이자 빼고 나면은 요게 내가 받을 돈입니다. 요게 뭐죠? 실수령액이죠. 105만 원 주고 빼면 얼마죠? 101만 8,500원. 바로 101만 8,500원. 4번 정답. 이렇게 문제 풀어나갑니다. 뭐, 어렵지 않죠? 아, 또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아, 어렵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계산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조금 처음에 어려움을 좀 느끼죠, 그죠?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예. 처음에는 뭐든지 어렵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 쉽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이런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런 계산할 뭐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자격 시험을 이제 대비해야 되니까 어차피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죠? 주택가자 시험에 회계 원리만 정부한다면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잖아, 그죠? 회계 원리 이런 식인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하고 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현외주 외상권에서 반했네요, 그죠? 그죠? 핵심. 예. 자, 보세요. 그럼 외상에서 뭐 했습니까? 방금. 대손해계하고 하는 헤딩이 뭐죠? 할인하는 거 하고 했다. 여기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그죠?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번 하고. 자산하고 나면 다 부채 할 겁니다.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알겠죠?
그러고 나면 또 시간 나면은 원고까지 제가 핵심되는 거 빼대. 빼대만 해도 여러분들 과락 면합니다. 최소한 과락은 면한다. 알겠죠? 하고 나서 본론에 들어가 조금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은 빼대를 세운다 생각하세요. 빼대. 빼대 세우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이제 빼대를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좀 살을 좀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